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서화보전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전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유물은 이형록필 책가도 육폭병풍입니다. 책가도는 서가의 서책, 도자기, 고동기, 문방구 등의 기물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그린 정물화풍 그림을 말하는데요. 책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책가도는 18세기 후반 정조가 어좌 뒤에 1월 오봉도병 대신 책가도 병풍을 설치하면서 궁중화원을 통해 활발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식 있는 궁중 장식화의 일종이었지만 후대에는 일반에 널리 유행하면서 민화의 소재로도 다양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책가도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기물들은 당시 조선의 문인들이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고 품평하던 고상한 취미생활은 물론이고요. 학문을 적극 권장하던 당시 사회상도 보여줍니다. 이 책가도 병풍은 19세기 궁중화원이었던 이형록이 그린 작품입니다. 책가도는 서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서가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색적인 수집품을 보관했던 호기심 캐비넷이라는 공간에서 기원했고요. 중국 청대에 들어와 골동품과 상치품의 장식장인 다보격이나 다보각으로 나타납니다. 조선에서는 3차원의 가구 형태를 2차원의 화면에 옮겨서 담아서 책과 문방구 그리고 오래된 물건과 미술품으로 가득 찬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에서는 책을 놓는 서간은 생략되고 빈 공간에 서책, 모란이 꽂힌 도자기, 청동 향로, 필통, 벼루, 두루마리, 산후벌이와 시계, 수선화 등을 특정한 규칙이 없이 분산 배치해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병풍 제1면 그림의 중간쯤에 세 개의 도장이 보이는데요. 두 개는 세워놓고 다른 하나는 눕혀서 표현하였습니다. 눕혀진 도장의 새긴 부분, 즉 인면에는 화원 자신의 이름인 이형록인이라는 글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중에서 사용된 그림들은 화가의 낙관이 없어서 누구의 그림인지 알수 없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처럼 재치 있게 화가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재미있습니다. 이형록필 책가도는 삼성박물관 리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북한의 조선미술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도장의 인면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형록은 57세인 1864년에 이응록으로 개명하고 다시 7년 뒤인 1871년 이택균으로 개명을 하는데요. 그림에 나오는 도장에 새겨진 인면 이름을 통해서 그림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병풍은 2008년도에 우리 박물관에서 구입하여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구입 당시에 19세기 책가도 병풍의 장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벌레 먹은 흔적이 매우 심했고 병풍 속틀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그림이 손상되어 시급히 보존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클리닝 및 해체, 구배 접지 제거, 결손부 보관 과정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벌레의 갉아먹은 흔적으로 인한 직물의 결손부는 우리 관 보존과학실에서 당시 새롭게 개발한 인공열화 기술을 적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적과 색맞춤의 과정을 거쳐 원래 형태 그대로 조선식 병풍으로 재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존 처리를 통해서 현재 몇점 남아있지 않은 이형록 책가도 병풍이 오랫동안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형록필 책가도 병풍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책가도 병풍의 보존 처리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흥미있으셨나요? 각 분야의 보존 처리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연구마당에 소장자료 보존이라는 코너로 들어와 보세요. 감사합니다.